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바뀌면 우리의 몸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의 몸에 호르몬까지 바뀐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의 생각이 바뀜으로써 또는 나의 믿음이 바뀜으로써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나 우리의 몸에 아주 정말 호르몬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더 건강해지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 우리 몸속에서 이제 호르몬을 측정했습니다. 어떤 호르몬이냐면 공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렐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렐린, 공복 호르몬. 이 그렐린은 사실 그렐린이 많이 나오면 공복 호르몬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감이 느껴지고 그렐린이 줄어들면 포만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렐린이 적을수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그렐린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칼로리가 많은 음식,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포만감이 느껴지면서 그렐린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측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일단은, 밤새도록 이제 공복을 시킨 아침 식사를 안한그 사람들, 8시에 딱 모으게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그렐린을 측정했습니다.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두 그룹을 나눠서 두 가지 쉐이크를 줍니다. 근데 쉐이크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는 지방이 많은 쉐이크다. 그리고 칼로리가 620칼로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좀 뭐랄까 살찔 수 있는 그런 칼로리라는 걸 칼로리가 많은 그런 지방질 쉐이크를 딱 써놨어요. 그때다 그래 놓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나머지 한쪽 쉐이크는 무지방 쉐이크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쉐이크다 그래서 칼로리는 140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싹 붙여놨어요. 두 가지를 딱 붙여놓고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게끔 했죠. 사람들이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해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뭐 지방질이 많은 칼로리가 많은 그 쉐이크를 먹은 사람들은 당연히 더 배가 불렀겠죠. 당연히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이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요. 무지방 그 칼로리가 적은 무지방 쉐이크를 먹은 사람들은 그렐린이 많이 안 떨어졌겠죠. 네, 맞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지방질이 많은 그런 620칼로리짜리를 먹은 사람들은 더 많이 떨어졌고요. 3배가 더 많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무지방 쉐이크를 먹은 사람들은 한 3분의 1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사실은 트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쉐이크 두 가지가요. 겉에만 그렇게 쓰여 있었을 뿐, 사실은 똑같은 쉐이크를 했다는 겁니다. 칼로리가 똑같이 380칼로리였다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를 먹는 사람들은 620칼로리니까 내가 먹으면 배가 부를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쪽 분들은 너무 가벼운 칼로리, 140칼로리. 이거 먹어도 배가 안 부를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먹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글렐린이 다르게 분비가 됐다는 것이 증명된 실험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걸 생각을 했어요. 플라세보 효과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 그 믿음 속에서 실제로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비올라 켈러 교수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에 내가 몸이 많이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바로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행동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몸에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긍정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자체는, 상황도 그렇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감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에도 좋은 결과를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 몸속의 호르몬까지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 분명히 확인이 된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좋은 생각,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실수록 우린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상까지 보셨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